체리튼. 오늘은 일본 가서 제 인생 라면을 먹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규리 언니와 같이 일본 오사카 여행을 갔을 때였죠. 배고파. 언니, 밥 먹자. 기다려봐. 내가 맛집 좀 검색해볼게. 배고프단 말이야. 아무데나 가자. 야! 해외여행을 왔으면 당연히 맛집에 가야지. 그리고 내가 여행비를 냈으니까 내 말대로 해. 알았어. 그렇게 저희는 규리 언니 추천 라면집을 향했는데, 여기 맞아? 가게가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그만큼 역사가 긴 가게란 거지. 요새는 노포가 대세라고. 인기 가게치고 너무 사람이 없는. 이라샤이마세. 어? 그 야쿠자가 여기 있어.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러게 옆 건물인가 봐. 잘못 찾아왔습니다, 스미마. 쇼토 마테. 당신들 코리안이 뭡니까? 예스, 코리안. 소가 먹을 신문이다. 우리 라면 반드시. 어쩌지? 그냥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빨리 먹고 가자. 오케이, 두 라면 플리즈. 안 됩니다. 스페셜 라면 5,000엔? 일반 라면보다 다섯 배나 비싸잖아. 우리 라면 매우 스페셜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 정도의 가격 알겠습니까? 그럼 두 스페셜 라면 플리즈. 와카타. 조또 마테네. 우와, 요리 잘하는데? 야, 냄새도 끝내주네. 근데 이게 5,000엔이라고? 너무 평범한데. 응? 저게 뭐지? 라면에 넣는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스페셜 라면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야! 스페셜 라면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먹어야 한다고? 언니, 어쩌지? 안 되겠다. 당장 도망치! 빨리 먹으십니다. 하얗고 하얗고! 미쳤어? 아니, 이 맛은! 이 벌레의 고기는 랍스터보다 달콤 쫄깃하고 국물에서는 바다의 향기 나는 표정! 정말 맛있다! 뭐? 언니 제정신이... 너도 먹어봐! 우와, 정말 맛있잖아! 그렇게 저희는 인생 최고의 라면을 먹었답니다. 알고 보니 그 라면집은 미식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숨은 맛집이었고, 그 스페셜 라면으로 작년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곳이었대요. 우연히 들린 곳에서 이런 경험을 하다니, 그 라면 다시 먹고 싶네요. 너 그러다가 또 살찐다. 뭐? 말 다 했어? 언니면 다야?